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 프로그램은 모두 네이버 TV와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TV나 유튜브로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줄 종목 상담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1시 구간 증시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2285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의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한두 가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시장이고요. 간밤 미국 증시와는 또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빅테크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 NFT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기관을 중심으로 한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요. 기관이 3,3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 외국인도 1,5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5위권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이 줄줄이 이름 올리고 있고요. 즉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수가 나타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양상이 확인이 되는데요. 매수 5위권 확인해 보면 에코프로와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수급 흐름 좋게 나타나고요. SM과 위메이드 같은 성장주에도 매수 4, 5위권의 이름 올리면서 매수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보시죠. 이 삼성물산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기록했던 12만 5천 원 선, 즉 신고가에 근접을 하기도 했던 양상이고요. 현재는 1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매출이 11조 원대, 영업이익은 7,900억 원대, 즉 8천억 원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465%나 증가를 했는데요. 건설 부문의 매출이 증가, 74%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인데요.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 날입니다.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로 오늘 가격 제한폭에 들었고요. 게임 관련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게임형 치료제를 만들겠다고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소아들에게 나타나는 ADHD를 비대면으로 게임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118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상증자로 조달한 220억 원을 이 비대면 치료제,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신작 개발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관련주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S오일입니다. 매출이 11조 원대, 영업이익이 5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가량 더 낮아진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원유 가격이 하락했고 정제 마진도 하향 조정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유사들 성과급 파티를 벌였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밤에도 미국에서 이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어서 이 원유 수요에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증시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서 눈높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꼭 함께 가지는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S오일 횡보장세 보이고 있고요. 1% 미만의 상승폭 나타납니다. 83,500원. 이번에 거래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을 꾸며주고 계신 분이죠. 이정열 전문가를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의 계좌를 샅샅이 파헤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부터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되는 종목, 팔까 말까 하는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함께 적으셔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니까 클릭하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 관련한 뉴스 그리고 시황 분석을 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 관련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이 방송에 샵 3772번으로 응모를 해주신다면 자동으로 선물에 응모가 됩니다. 선물은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를 하셨죠?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50분 추첨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빨리 참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나스닥은 2%나 하락을 했는데 또 우리 시장은 의외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조금 낮은 상황인데 코스피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효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던 이유들은 실적이 안 좋았던 좀 충격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발표가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그래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먼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해도 코스피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초입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양호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실적 발표가 확인이 됐던 그런 기업들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있는 상태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11월 달부터 실적 발표를 점진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실적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가 뭐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우리가 10년물 금리는 뭐 단기 금리가 좀 역전됐다. 경기 침체가 반영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연준의 금리 선회, 정책에 대한 선회가 있어야 되는 게 물가가 하락하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선제 조건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정점 체크가 됐다라는 것들이랑 이제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최종 금리를 좀 추정하는 10년물 금리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게 이 금리의 인상 긴축 강도가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니까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주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거슨 전 연준 뭐 부의장의 발언들과 연준 의원들의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최근에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지만 블랙아웃 전에는 연속적으로 얘기들이 있었던 게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래도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긴축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연준 뭐 전 연준 부의장 퍼거슨도 얘기를 하기를 연준이 11월, 12월 각각 75BP, 50BP, 그리고 내년 초에는 25BP를 인상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75BP, 75BP, 11월, 12월 각각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75BP를 인상시키고 난 다음에 50BP, 그러니까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뉴욕 증시랑 다르게 다른 이슈들로 오늘 디커플링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11월 2일에 FOMC에 지난 8월에도 뭐 그랬듯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조금 차단을 하려는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물가가 긴축이 좀 완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물가도 상승 살짝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봐 그 여지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좀 긴축을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까지는 금리 인상 75bp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더군다나 긴축에 대한 강경 발언들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전략에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형님 먼저,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간 후에 코스닥 또 아우가 따라가는 전형적인 실적 장세다라는 평가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긴축 속도에도 조절이 있을지도 계속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각따로 종목별로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장 핫 종목 시간인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10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전장 특징 주입니다. 오늘 상장한 산돌도 보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상한가 드래곤플라이도 보입니다. 뭐 그리고 실적 관련 주도 많이 보이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전문가가 픽한 종목 3가지 함께 보시죠. 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아, 오늘 다 대형주네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실적 장세다 보니까 지금 뭐 움직임들이 가장 빠른 종목들 위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SK하이닉스 볼까요? 네, 네. SK하이닉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좀 쇼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반도체 업황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던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동안 뭐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면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싸질 것이다. 업황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서기까지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에 대한 요건이 감산입니다. 감산이 무슨 얘기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시장의 수요, 공급을 맞춰야 되는 것들인데 시장의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줄여주게 되면은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겠다. 재고를 줄여주게 되면은 감산을 하면서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를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은 공급을 축소를 시키고 수요에 맞추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개를 팔았을 때 좀 더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저점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가장 먼저가 감산이라는 것들이에요. 재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업황이 지금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4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업황이 바닥이고 우리가 주가라는 것들이 반도체 업황에 6개월을 선행해서 반영을 시킨다라고 감안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실적, 업황의 개선세 그런 것들이 미리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어차피 실적이 잘 나와주는 장밋빛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무서울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을 선행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는 저점을 위치해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를 고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에 좋지는 않았지만 생산도 줄이고 투자도 줄인다고 한 점이 오히려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SK하이닉스 고냐 스탑이냐 고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자, 오늘 볼 세 종목은 전부 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업종이 수출도 8월 달부터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그쵸. 했었고 뭐 이차전지 종목들 기업들 중에서 뭐 소재 부품 뭐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가장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그 기대에 좀 부응을 한 듯이 실적이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게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는 성장 사이클에서 약간 초입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상 최대 실적이냐, 이게 고점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는 실적이 더 증가될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인데 저는 지금 이제 성장 사이클의 위치에 있고 성장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고 뭐 걱정을 하고 뭐 시장의 수요도 다 망가지고 이런 와중에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 산업들은 성장 사이클이 성장 여지들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투자에 대한 걱정은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적어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왔고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잘 나올 겁니다. 계속 이제 사상 최대 실적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으니까 주목을 계속 하고 있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 1월 27일에 상장이 됐었을 때 그 가격이 59만 8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55만 원, 57만 5천 원. 그리고 고점이 59만 8천 원 수준들인데 이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거치느냐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냥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물량 소화 움직임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그냥 뭐 보고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결국에 올라가면 되는 것들이니까 뭐 그냥 움직임들이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나는 가져가 보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나는 매수가가 조금 이 53만 원 위다. 55만 원 위가 매수가가 될 것 같다. 나중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굳이 우리가 매물 소화를 하고 있을 때 저점을 체크를 해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확대를 시키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평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응을 잡아가는 게 장기적인 전략으로서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N의 솔루션을 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상장가, 우리 고점 체크가 됐었던 가격들이 오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어떻게 할지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 전략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역대급 매출을 냈지만 성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을 위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고 의견으로 마찬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는 실적 발표한 날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쪽에 상담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불안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곱니까? 스탑입니까? 시장에서는 스탑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게 세타 엔진에 대한 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들이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계속 충당금을 꾸준히 반영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추후에도 충당금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충당금을 제외를 하면은 매출도 영업이익도 뭐 시장의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수익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뭐 사실 매출 3분기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거에서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기대치가 높았던 거는 부합을 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차가 실적을 성장하고 있는 그 사이클은 그냥 무난하게 계속 이제 갈 길 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당 자산 가치가 한 23만 원대, 30만 원대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주가가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충당금을 반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온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당금은 3분기에 반영이 됐고 4분기의 실적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4분기 실적들이 잘 나와준다, 충당금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서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정을 받는 게 거의 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당금 반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나왔던 것들 뭐 반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2조 9천억 원 수준이에요. 잘 나온 것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약간 이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와준 상태입니다.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쪽으로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뭐 테슬라하고의 그런 경쟁력, 가격 경쟁력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판매, 매출,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은 대응을 잡아가는 자리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오전장학 종목은 현대차였고요. 품질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숫자 자체는 낮아졌지만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정으로 바닥 부근이라는 평가도 내려주셨으니까 현대차도 고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4분기 실적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학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까지 봤는데 세 종목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와 종목 상담이 잠시 후부터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생방송 중에 휴대폰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빼먹지 말아야 할 정보 세 가지,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열의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 있습니다. 역시나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의 비용은 발생이 되고요. 휴대폰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 작성한 후에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와 시황 분석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죠. 바로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99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델리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 중에도 문자는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무엇이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33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종목은 동진 세미캠 적어주셨고요. 33,0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네, 동진 세미캠 이 종목도 저희 상담 시간에 자주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오늘 가격은 36,50원이고요. 움직임 크지 않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좀 좋게 보시지 않으시나요?
네, 뭐 지금 좋다라는 것들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그쵸. 드리는 겁니다. 동지 세미캔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동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계속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던 이유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경기 업황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들,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재료 쪽으로 부품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감각의 반사 방지막, 그리고 연마제라든가 그런 뭐 코토레시트 그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그런 뭐 수혜주다라고 언급이 되면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아, 우리가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1분기,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1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잘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도 물론 발표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과거 상반기에 벌어들인 기업의 이 실적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실적이나 좀 따로 노는 업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태니까 저는 지금 수준들이 저가를 저점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7,500원, 26,000원 최악의 상황일 때는 25,000원까지 조정은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 흐름들을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이 이상으로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게 돌파를 하면 35,000원까지는 올 수는 있겠지만은 먼저 지금 당장에는 대형주들의 그런 시기예요.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 줘야 이제 상위 업종들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수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형주들이 먼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수급들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좀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소외를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25,000원이나 27,500원 이 하단 부근까지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이 나오고 업황이 개선되는 이 장기적인 좀 스윙적인 측면에서 고점은 어딘가라는 걸 봤을 때는 한 35,000원 수준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반도체 업황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주가가 6개월을 선행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주가가 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실적이 찍히는데 주가가 못 가는 종목이 반도체 쪽에서 좀 많죠. 전문가님께서는 업황 바닥 의견은 여전히 견지를 해주셨고요. 25,000원 선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3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메시지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3577님의 사연인데요. 자, 종목의 이름은 SK렌터카 8,300원 적어주셨어요. 비중이 15%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SK렌터카 오늘 가격은 6,500원이고요. 0.46%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해 한 8월쯤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분께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전문가님? 렌터카 시장이 좀 중고차하고도 좀 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렌터카 업황이 글쎄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성장 업황인가? 그 시장에서는 뭐 잘 나올 거다 그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네.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다라고 보긴 하는데 우리가 렌트라는 것 자체가 경기도 좀 안 좋아지면은. 실적이 좀 잘 나올까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증권사 리포터 같은 걸 좀 보니까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K카라든가 SK 렌터카라든가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중기 장기
특히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단기 렌트 같은 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린카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가 우리 지분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SK 네트워크스에서 뭐 그린카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그런 이제 투자가 들어와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유통 비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유통 비율이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 비율이 좀 적은 상태다 보니까 거래량들이 잘 동반이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실적이 뭐 3분기, 4분기 300억 원, 186억 원 잘 나올 거다. 이전 수치보다는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통 비율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잘 들어올 수 있을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조금만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은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유통비율, 시가총액이 낮은 건 아닌데 이 기업은 유통비율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금방 슈팅이 나오면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량들이 동반될 때 슈팅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만 작은 매물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한 8천 원 수준까지 좀 슈팅이 나온다. 7,500원, 8천 원 수준까지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살짝 좀 덜어내시고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뭐 대응을 해나가서 저점에서 다시 잡는다, 평균 단가를 낮춘다라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슈팅이 살짝 나왔을 때 약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는 SK 렌터카 종목이었습니다. 자, 유통 비율 확인해 주셨고요. 차익 실현 물량에 주의하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7,500원에서 8,000원 선에 비중 축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2% 투자 병법소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고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직접 체크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 마찬가지로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정열이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오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전문가님께서 나의 가장 큰 경쟁자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요즘은 퍼포먼스가 어떤가요? 일단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을 좀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접근을 좀 안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은 조조한 상황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손실 부분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퍼포먼스가 이전처럼 뭐 상승장보다는 좀 덜 나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제가 종목을 좀 선택을 추출이 되는 그런 검색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위주로 좀 검색이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는 것들은 현대차라든가 뭐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LG에너솔루션이라든가 뭐 그런 대형주들 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거래일 전에는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검색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 4% 정도는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뒤에도 뭐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검색식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딱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면은 일단 탈출을 하자. 현금 확보를 하면서 수익만 딱 내고 나오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는 안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을 검색이 되는 그런 추출 검색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들어갔다가 그냥 우행보 흐름들, 슈팅이 나오면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우행보 가능성들, 그럴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보니까 검색식에서 검색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당장은 단기적으로 보고 이후에는 조금 욕심을 내보자. 이렇게 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 주도주 검색식 잘 활용하셔서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9595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244님의 사연이고요. 문자 메시지 함께 보시죠. LS 일렉트릭 적어주셨습니다. 53,800원의 매수가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네, 이 큰 종목을 50%나 담으셨는데 오늘 가격은 보합권입니다. 51,300원 그래도 매수가에서 많이 멀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자, 슬슬 그래도 올라오나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산업,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뭐 이쪽으로 LS는 우리가 뭐 해상풍력 쪽에 해저 케이블 뭐 그런 걸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S의 자회사의 LS 일렉트로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기기 쪽에 일가견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전력 공급 이런 쪽이기 때문에 원전이라든가 발전소, 화력 플랜트 그런 쪽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해외에서 수주를 받는 그런 것들이 수주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를 봤을 때는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 기업 재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8,700억 원이 지난 2분기에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매출 전망치가 7,500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 전기 대비해서 600억 원 수준에서 한 500억 원 수준까지 나올 거다라고 보니까 영업이익은 소폭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수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실적이 전기 대비해서 조금 빠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빠질 수는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올 한 해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들까지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기업은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잠깐 이제 코로나 때 팬데믹이 왔을 때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그 가격에서 그 가격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품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물론 실적이 좀 잘 나오면은 6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올 이번 달 10월 이제 말쯤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실적을 보시면서 실적이 조금 주춤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이번 연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호실적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을 받으면서 그리고 원전 이슈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6만 원까지는 우리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좀 높으세요. 6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절반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부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잡으시든지 비중 관리는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6만 원까지 다행히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이 선에서 비중은 반드시 줄이시기를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종목 상담은 한신기계 신청을 해주시면서 열정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검색식도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한신기계 6,500원 매수가 비중 20%입니다. 7535님의 사연인데 한신기계 올해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했죠. 오늘 가격은 6,880원입니다. 이 차트상 낙폭이 굉장히 가팔라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비교적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원전, 폴란드 원전
우리 원전 쪽에 관련 종목이다라고 그 좀 테마 쪽으로 엮여 있는 이유들이 공기 압축기, 원전 공기 압축기를 좀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원전의 수주를 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테마적인 부분으로 주가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원전, 우리 사우디 방안이 좀 무산됐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실망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폴란드 원전,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전을 좀 수주를 입찰자로 선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이런 사실 사우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완전히 원전을 무산이 됐다,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 결론이 나버리면은 주가는 이미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폴란드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의 최근에 상호펀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기반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웨스팅하우스가 뭐 소송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폴란드가 굳이 뭐 원전을 장기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고 운영 능력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사모펀드의 수주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주들은 죽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1선에서 주가를 좀 받쳐주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6,500원이신데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수익 구간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게 21선 이 부근에서 주가가 빠지면은 당연히 5,500원 수준들까지 조정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1선은 지켜주면서 또 이제 다음 달에 사우디 쪽으로 또 우리 사우디 쪽으로 가가지고 네옴시티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일정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 7,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 8,500원까지도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8,500원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21선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7,500원까지는 체크를 해보자. 그런 의견들. 돌파하는 여부들을 반드시 체크해줘야 해봐야 8,500원까지 올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1선을 이탈을 하면은 6,000원 그리고 5,500원까지는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해버리면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나가셔야 된다. 그런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신기계 살펴봤고요. 보유 의견 일단 주셨어요. 아래로는 5,500원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위로는 8,5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535님 역시나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방송 끝나신 후에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합니다. 오늘 무작위로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죠.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해온 공략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앞서 2차전지에 관해서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에코프로로 수익률을 크게 또 안겨주셨었어요. 네, 부담이 좀 되실까 모르겠는데. 네. 자, 공략주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2차전지를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일단 2차전지 관련 기업은 아닙니다. 네.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인데요. 아, 네. 일단 네옴시티 관련
관련돼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종합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산업이라든가 도시 그리고 철도 플랜트 수자원 그리고 종합 토목 설계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전체 매출액 가운데 설계 부분이 대부분 8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국내외 인프라 산업이 25%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달 한국 건설 기업들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한다. 11월 초부터 한 4박 6일 일정이라고 해요. 4박 6일 일정. 자, 이 장관이 사우디 주요 인사들과 발주처들 해가지고 프로젝트 턴키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 시공사들을 뭐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턴키라는 것들은 우리 설계부터 해가지고 시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건설사를, 시공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네옴시티가 사우디의 방안이 좀 무산됐다고 해가지고 네옴시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으니까 사우디 빈산물 왕세제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니까 직접 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옴시티의 수주 그런 테마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옴시티도 네옴시티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좀 재건을 위해 가지고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를 496조 원으로 추산을 하면서 이 피해를 받았던 도시 인프라들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도 이 종합적인 토목 설계 기업인 만큼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으로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서 뭐 실적이 증가된다라는 것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러한 기대감들이라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8,000원 수준에서 8,500원 수준까지 지금 50원 차이에 좀 괴리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보는 건 21선 이 사이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선 상단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000원, 8,000원에서 잡았다가 9,000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넉넉 잡아서 8,000원에서 8,500원 잡아드리고 우리 손절가, 우리 만약에 이 부근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 게 7,500원 수준들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의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이었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주셨고 손절가 7,5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이정열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거고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